내가 방금 이 느낌 폈잖아. 뒤질래? 오늘은 야구를 보러 가는 날이에요. LG가 이기면 너무 좋지 얘들아. 와, 야구장 거의 한 8년 만에 가는 것 같은데. 야, 어제 내가 방송 한 새벽 4시에 끄지 않았어? 와, 12시간 만에 다시 보내지네. 인생이 방송이고. 어? 그래, 그냥 눈만 감았다가 다시 보는 거 아니야? 니네랑 그냥 동거하는 수준 아니냐 이 정도면? 서울의 주인은 누구다? 무적 LG 트윈스다. 잠실의 주인은 누구다? 무적 LG 트윈스다. 야구를 어떻게 보러 가게 된 거냐면은 한 3주 전인가 2주 전에 LG 선수들이 스마일 맥주 온 거야. 홍경한테 뜨는 거야. 나 LG 엄청 팬이잖아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팬이었거든요. 나 너무 팬이라고 서비스 좀 주라고. 자, 홍경이 제 친구가 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드렸어. 그러니까 그 선수들도 아, 그래도 김현씨 팬이라서 왔다고 이러는 거야. 이거다. 뚝뚝뚝뚝뚝뚝뚝 해가지고 오늘 야구를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홍경이랑 둘이 가려고 했어요. 2년 전에 홍경이랑 둘이 야구를 보러 간 적이 있었거든요. 재밌긴 재밌었는데 그래도 뭔가 조금 뭐라 그럴까. 그래가지고 야, 너 친한 여사친 있으면은 한 명씩 데리고 가자 이랬지. 그러니까 난 솔직히 걔가 데리고 갈 사람이 없을 줄 알았거든. 자신있게 어 그래? 이러대. 그래서 어 너 있어? 그러니까 뭐 많지? 이러더라고. 그래서 어? 오케이, 한 명 데리고 가야지. 나도 한 명 데리고 갈게 이랬지. 서로한테 말 안 했거든요. 남자 둘이 가는 것보다 이렇게 좀 여럿이서 가야지 뭔가 느낌이 오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갑니다. 나도 야구장은 한 번도 안 가봤냐는데 진짜 개꿀잼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신세계예요. TV에서 보는 거랑 직접 가서 보잖아? 말로 설명 못해. 가봐야 돼. 장단점은 있어요. 이겨야 재밌습니다. 지면 확 죽지. 무적엘 지 파경태 내겠당. 어, 홍경 왔다. 어, 안녕하세요. 예, 앉으세요. 아, 홍경의 여사친 씨. 네. 오, 많이 본 것 같은데? 어, 안녕하세요. 아, 휴무가 같아. 아, 그래? 홍경의 여사친이다? 고로 제 여사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편하게. 네. 직원이 대표님이랑 야구 같이 막 가는 것도 복지지, 복지. 너 아주 고맙다, 형아. 네. 나 네가 올지 몰랐어, 나는. 형아 어때? 네? 밖에서 대표님 보니까. 아, 맞아. 대표님이야. 오늘만큼 아는 오빠야. 이는 오빠 보니까. 그래, 아, 이는 오빠라고 해. 아, 진짜로. 어. 야, 근데 이제 가기 싫냐? 아니, 뭔가 야. 아, 분명히 내가 엄청 끌고 가는 것 같아. 어색해서. 아니지? 다들 좋아서 가는 거 맞지? 아니 뭔가 느낌이 여러분들 그 있잖아요. 대표가 그 일요일날 불러가지고 등산 데리고 가는 거 있잖아. 그런 느낌 아니지? 아니요. 아 절대. 아, 얘 아니야. 얘는 내가 야 홍계 야 그 맞아. 치고 싶다. 그, 아, 초대권으로 해. 예, 맞습니다. LG 트윈스 선수들 오면 무조건 다 무료로 받아. 그리고 항상 뭐 그 몸보신 안주로다가 어? 시즌 1등 할 수 있게. 예? 부산은 무료 안 해주나요? 아 죄송해요. 네, LG만 그나. 제가 무적 LG라서. 야, 오늘 LG가 이기면은 스벡컷 한잔 하자. 네. 지면 난 바로 퇴근. 집에 가. 네. 제발 이겨라. 어, 저의 여사친 등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인사해 다들. 안녕하세요. 여기는 내 친구 홍갱이. 뒤에 있는 친구는 홍갱의 여사친 김효경 씨. 효경아, 여기는 승현이라고 BJ를 가장 일반인. 뭐 자기 말로 BJ라고 하는데 방송을 한 달에 한 번에. 세 번은 받으세요. 홍경 오빠랑 인호 오빠랑 둘이 떠도 해라. 아, 나 할게. 난 홍경이랑 혀도 될 수 있어. 아, 맞지 않냐? 운 좀 심한데. 와, 변했네. 아, 그냥 뽀뽀는 몰라. 변했네는 뭐야? 이게 해봤는 거 뭐야? 아, 그게 아니라 너 나랑 키스도 가능하다 매 옛날에는. 해봤네 이분. 가능은 하다는 거지 그걸 꼭 한다는 건 아니지. 오빠, 왜? 요즘 원숭이조창 유행이래. 아, 그쵸. 미쳤나봐. 원숭이조창. 그, 뭐 할 때, 오빠 저거 뭐야? 오빠 저건 뭐야? 하지 마, 알았지? 입 닥치고 봐, 알았지? 물어볼 수도 있지. 아? 무슨 소리야? 오빠 저건 어떻게 되는 거야? 오빠 저 선수는 왜 뛰어? 어? 그냥 봐, 알았지? 승현이는 처음이니까 너가 설명해줘. 아이, 그럴 거면 야구 선수 중에 난 구자욱이. 이거는 야구에 진심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옆에서 막 물어보잖아요. 아, 그래, 아들 진짜 미안해. 그냥 집에 가라. 이게 이거예요, 나, 여러분들. 진짜. 나도 알아, 대충. 어,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충 안다고 나도. 물어보지 마, 알았지? 승리 요정. 아.
그러니까 승리 요정이라는 게 직강 갈 때마다 이긴다 이거를 승리 요정이라고 표현을 해. 사실 승리호 다른 뜻도 있어. 승연이 요구해. 재밌냐? 다 같이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자고. LG 승리 기원. LG가 지면 어떡하냐고요? 욕하면서 자면 돼요. 아씨 제발 이겨야 되는데. 지면은 나한테 얼마나 생리질하겠어. 생각만 해도 끔찍해. 상한 게 만약 졌어. 아 몰라. 오늘 야 진짜 공이 안 좋았어요. 그럼 맞지? 아, 직구가 원래 130 작가에 나오는데 오늘 약간 138가지밖에 안 나오더라고. 맞지? 아, 박혜민 선수. 아! 박혜민 선수는 아니 이거 도루를 왜 이렇게 많이 하는 거야 오늘. 아니 맞잖아 얘들. 병살타만 몇 개냐 얘들아. 주루사가 다섯 개야 이게 이길 수가 있냐고. 어? 아 너 때문에 진 거야. 이 누구랑 가느냐도 중요하거든. 약간 이런 느낌. 와, 저... 야구랑 스포츠가 되게 이게 감정 기복을 만드는 스포츠예요. 진짜. 손에 방금 땀났거든요. 와. LG 22년 팬이면 LG 우승년도 말해봐. 90년, 94년 다 한다니까. 두 번밖에 못했어. 어. 근데 오늘 이기면 세 번째야? 어 귀여웠다 질문. 우승 얘기하는 거. 아. 오늘은 그냥 승리. 자 승리하라 LG LG의 승리 오오오오오오오오오 계속 피날 것 같아. 너무 신났는데. 우와 야구장 거의 이노빠 이런 텐션을 처음 봐요. 너무 오고 싶었습니다 진짜로요. 너무 오고 싶었다고요. 조용히 좀 해! 호구수를 좀 뒤질래? 성스러운 LG 트위스트 잠실야구장 조용히 좀 해! 왼쪽 귀 지금 이명옥에 생겼어 지금. 그냥 빠따로 그냥 아주 그냥 어? 탄무루탄을 날려버릴까 보다. 조용히 좀 해! 잘생긴 남자 없나? 아! 야! 우와! 이거야! 우와 야 명단인데 여기? 바로 앞에 있어요. 형들 경기장 홍수는 안 돼서 양해 좀 부탁할게요. 그리고. 야 얘들아 만약에 공이 날라오면 잡으려고 하면 안 돼? 왜? 우정비 닫혀. 못 잡아 못 잡아. 아니 나한테 말해 이거 운명 되는 게. 아 진짜 피해야 돼 알았지? 와 짱 시원하고 적절지 진짜. 와 이것이 3등! 오!
타운을. 안 돼. 시어리더보다 어? 야구지 인마. 야, 옆에 역캠이 있는데 치어리더를 보고 있니? 제발 하나만. 제발 하나만 맞아. 잡으면 아웃이야. 아, 상대가 깔고 날렸는데 우리가 잡으면 아웃이야. 좋은 거야. 그러니까 흰색 팀이 우리 팀이야. 내가 방금 흰색 팀 쳤잖아. 흰색이 우리였나? 이길래? 나 여태까지 빨간색인 줄 알고. 흰색이 우리 팀이야. 아, 근데 그건 설명해 줄 적이 없잖아. 아, 내가 이... 이렇게 봐서 어떻게 알아? 너 지금 이거 왜 입고 있어? 아, 그러네. 그렇지. 아, 어, 맞아. 근데 티형 유니폼이 라니 그래서 검사 기는 건가? 지금부터 알면 돼. 감사합니다. 야할 모습이었거든. 어, 뭐야? 어, 안녕! 인사할래? 안녕. 아, 귀여워. 엄청 귀엽죠, 여러분들. 페이스킬리 선수의 따님이라고 합니다. 와, 멋있어. 잘 던지네, 오늘. 힘들지? 아니, 전혀. 전혀, 전혀. 힘든 거 단 1도 없죠. 와, 힘들어. 케이스켈리 화이팅! 화이팅! 자, 승리하자 LG! 다 같이 쳐! LG의 승! 한 번에 이기는 무! 저! LG! 오!